해나 데뷔 축하합니다. 김케이크 파이팅! 파이팅! 이름 모를 행성들 공연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 꽃의 힘을 얻고 오늘 꽃처럼 활짝 피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4년 만에 드디어 K가 다시 뮤지컬을 이렇게 도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엄마 아빠가 다 오시거든요. 배우분들께 떡도 다 돌렸어요. 오늘 엄마가 다 떡을 맞춰주셔가지고 진짜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이 힘을 얻어서 첫 공 진짜 잘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나는 이제 색소성 건피증을 앓고 있는 소녀예요. 그래서 밤마다 버스킹을 하면서 이제 남자 주인공 하람을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역할인데요. 아, 근데 해나랑 비슷한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집순이, 아싸. 아싸. 그리고 노래를 정말 사랑해요, 해나가. 사실 저는 해나를 이제 준비하면서 지연이의 모습도 많이 담으려고 좀 노력을 했거든요. 그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악기라고는 사실 이제 목밖에 노래밖에 할 줄 몰랐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악기를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이제 기타를 생애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는데 손에 이제 굳은 살도 이제 정말 자리를 잡았어요. 이게 하나하나 코드를 잡을 때 소리가 이쁘게 점점 낮으니까 이게 늘어가는 그 과정이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그리고 또 제가 18살 소녀역이라서 피부 관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18살 소녀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네. 1시간 반 정도 뒤에 이제 제가 진짜 해나로 데뷔거든요. 와, 지금 너무 떨리고요. 근데 사실 이 떨림이 너무 즐겁긴 해요. 행복해요. 이런 떨림을 오랜만에, 4년 만에 느꼈기 때문에 즐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태양의 노래 많이 사랑해주시고 K보러, 해나보러 광림아트센터로 와주세요, 여러분. 그럼 K는 이제 무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나 데뷔 축하합니다. 안녕! 김K 파이팅! 태양이 뜨면 너를 만나러 갈게. 너를 만나러 갈게. 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누가 만나러 가는 거야? 아니 원래 언니 직접 만나서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못 본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저 종이 안에 해나와 지금 같이 있는데요. 언니를 위해 준비했어요. 해나야. 꽃들 사이에 위해. 꽃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누가 꽃케이. 꽃이게. 해나 파이팅! 태양이 파이팅! 와, 아쉽다. 그러니까 아쉽다. 안녕 언니 화이팅! 언니 잘해요. 드디어 K의 첫 공이 끝났습니다. 짝짝짝짝. 와, 저 지금 아직도 꿈을 꾸는 기분이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오늘 끝나고 이제 부모님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서 후기를 하나하나 리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멤버들이 왔어요. 오늘은 첫 공은 바로 수정이가, 예인이가 와서 이 꽃과 또 마카롱까지 이렇게 줘서 밥 못 챙겨 먹었을 것 같다고 챙겨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멤버들. 이렇게 오늘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기분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7월 25일까지 많이 하니까요. K보러, 해나보러 많이 와주세요. 태양의 노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해나 데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뮤지컬 태양의 노래 출근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공연하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날씨가 하늘이 엄청, 오늘 엄청 화창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부로 5회차가 네, 되네요. 근데 매일매일 설레요 진짜. 그리고 같은 대사와 같은 노래 같은 연기를 하는데도 매일매일 느낌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오셔도 재미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시라는 말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케이가 어떻게 연습하는지 카메라에 담아드릴 테니까요. 또 우리는 이따 만나요.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너무 떨리고요. 지금 너무 설레요. 여러분 힘을 주세요. 힘! 오늘 공연도 파이팅! 다녀올게요. 러블리너스 사랑해. 사랑해. 해나 출근합니다. 안녕. 해나 컴백.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늘 공연 사실 칭찬받았어요. 오늘 음악 감독님께서 끝나고 지연아 지연 오늘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해주셔가지고 진짜 와 역시 저는 칭찬에 더 춤추는 것 같아요. 오늘 칭찬도 들어가지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오늘 좀 아쉬웠었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매 공연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좀 집에서 좀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되면 연습실 가서 조금씩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제 회사로 또 가보겠습니다. 오늘 공연도 너무 러블리너스가 많이 와주셔서 되게 힘이 됐어요. 관객 속에 우리 러블리너스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찾는 재미도 있거든요, 제가. 뮤지컬 태양의 노래 많이 사랑해주세요. 생각해봤어 푸른 새벽에 일어나 교복을 입고 아침을 먹고 집을 나와 이렇게 연습하면 잘 되는데 왜 공연만 하면은 떨려가지고 제가 코드를 그곳엔 밤도 낮도 없는 끝없는 암흑만 존재하겠지 녹지 않는 얼음 옷을 입고 중력만을 기다리는 그런 행성들 이름 모를 행성들 밀키웨이 갤럭시 빛나지 않아도 괜찮아 밀키웨이 갤럭시 내가 널 찾아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 공연이 시작해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케이는 좀 더 연습하다가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러블리너스 잘 자요. 안녕!